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테마별로 모아듣는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이미 이전에 낭독을 해드렸던 작품들이지만 비슷한 주제의 작품들을 모아서 같이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우리는 언제였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거슬러 올라와 볼까요? 아기였을 땐 그저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젖을 물려주면 배가 불러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가지고 싶던 장난감을 얻었을 때가 행복했고, 더 나이가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조건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청춘 때는 사랑하는 이성과 함께 있을 때,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하는 사업이 잘 되어갈 때 행복했었죠. 거기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땐 자기 자신의 일과 함께 자녀의 잘 되어가는 모습 때문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순으로 행복한 순간들을 나열하면서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란 결국은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나를 키워주셨던 부모님이 행복하셨고, 내가 행복해야 내 애인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주위에도 행복한 기운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행복한 생각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완서 작가의 행복하게 사는 법,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D.H. 로렌스의 흔들리는 목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19년에 신촌 맥주 축제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때는 지금의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기 한 4개월 전이거든요. 정말 이랬던 때가 있었었나 싶었던 한때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죠. 잠시나마 행복에 관한 소설과 영상으로 마음의 따뜻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행복하게 사는 법, 박완서. 젊은이들 앞에서 늙은이 티를 내기는 싫지만 나이를 먹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닥치는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도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이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노쇠 현상 중의 하나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워낙에 초저녁잠이 많고 아침잠이 없는 소위 아침형 인간에 속했는데 그게 요즘 더 심해져서 9시 뉴스를 보다가 반도 못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는 새벽 4-5시만 되면 깨어납니다. 아마 6시간쯤은 꿈 없는 단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렇게까지 일찍 깨어나지 않았고 눈 뜨자마자 시계 먼저 보면서 이른 아침이면 시간을 번 것처럼 옳았구나, 벌떡 일어나 어제 못다한 일들을, 주로 원고 쓰는 일이지만 계속하다가 해 뜨면 마당에 나가 잔디 사이의 잡초 뽑기, 새로 핀 화초하고 눈 맞추기 등 정원일을 하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걸려오는 전화도 없는 아침 시간엔 머리도 맑아 그 시간을 가장 능률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가 있는 걸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그 시간에 내려서 마시는 원두커피 향은 또 왜 그리 좋은지
이 맛에 살아. 한낱 커피향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몇 년 사이에 그 버릇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 떠는 일 없이 마냥 자리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누워서 두서없이 하는 생각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아니라 주로 지난날의 추억이고, 그 중에도 현재의 나에서 가까운 지난날이 아니라 아주 먼 어린 날의 추억입니다. 최근의 일은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 주제에 어릴 적 일은 세세한 것까지 잘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반추하는 건 주로 사랑받은 기억입니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농사 짓고 길쌈하고 호롱불 켜고 바느질하고 사는 산골 벽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니 요새 말로 하면 결손 가정이었지요. 부족한 것 천지였습니다. 넉넉한 건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움받거나 야단맞은 기억은 없고 칭찬받고 귀여움받은 생각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른 새벽 잠 달아난 늙은이 마음을 한없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어린 날의 추억이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기억이 미치는 한도는 대여섯 살까지가 고작이고, 젖먹이 때 일이나 그 이전, 태어날 때 처음 본 가족이나 이 세상의 첫인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입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30년대는 일제 식민지 치하였습니다. 창씨 개명은 하기 전이었지만 한문으로 된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불렀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꼭 배워가야 할 것이 자기 성명을 한문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출석부 부를 때도 물론 그 한문 이름을 일본식 발음으로 바꿔 불렀지요. 1학년 때도 시험 치는 일이 잦아 시험지에 이름을 쓸 때마다 나는 고민도 되고 짜증도 났습니다. 복잡하고 횟수가 많은 내 한자 이름은 성명을 기입하라고 마련된 네모난 빈칸을 삐져나오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내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밤 12시에 태어났는데 여아를 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이 그때부터 밤새 머리를 맞대고 옥편을 찾아가며 지으신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후 다시는 내 이름에 대한 불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은커녕 새 생명을 좋은 이름으로 축복해 주려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두 남자. 점잖고 엄하기로 집안에서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상투 튼 할아버지와 젊은 아버지를 떠올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남녀차별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더 했습니다. 시골 동무들 중에는 갓난이, 섭섭이 등 어린 마음에도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지은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애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비해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태어난 것처럼 느꼈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지만 나는 결코 불쌍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여의었지만 조부모님과 두 숙부님 내외와 고모까지 한 집에서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사촌이 생기기 전까지 집안에 어린애가 나 하나뿐이어서 귀염도 많이 받았지만 어리광이 심하고 음식을 많이 가리고
누가 조금만 나한테 언짢게 해도 할머니한테 일러바치는 질 나쁜 고자질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목이 쉴 때까지 그치지 않는 고약한 성질 때문에 애먹은 얘기를 숙모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쁜 버릇을 서서히 고쳐준 것도 엄마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동무들하고 싸우거나 이지매를 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 동물을 미워하고 욕하면 엄마는 내 역성을 드는 대신 그러지 말고 그 동무 좋은 점을 한 가지라도 찾아보라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동물을 대하면 반드시 한두 가지는 좋은 점이 보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리광이 몸에 배고 고자질하기 좋아하는 고약한 버릇에 누구 편도 안 드는 그런 말씀이 먹혀들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러바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부터 차츰 고자질하는 버릇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귀가 따갑게 들은 남의 좋은 점을 찾아내면 내 속이 편하고 내 얼굴도 예뻐질 거라는 엄마의 잔소리는 철들고 어른되어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된 후에 오히려 더 자주 생각나고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은 생활 신조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하신 것과 똑같은 잔소리를 내 아이들에게 하게 되었고 내 성질까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의 좋은 점만 보는 것도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으니 누구나 한번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남의 좋은 점만 보기 시작하면 자기에게도 이로운 것이 그 좋은 점이 확대되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다면 꼭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 성현의 말씀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 하물며 인간에 있어서 어찌 취할 게 없는 인간이 있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아무도 그의 쓸모를 발견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견처럼 보람있고 즐거운 일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주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들꽃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소박하고도 섬세한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것은 더 큰 행복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하려고 태어났지 불행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각자 선택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제각각 다릅니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지리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세하여 권력자가 되면 행복해지리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는 돈을 벌기 위해 일상의 사소한 기쁨은 희생하고 일만 하다가 저녁이면 돈을 세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돈 세는 일은 갈증나니가 소금을 마시듯이 잠시의 목마름은 채워줄지 모르지만 곧 더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욕심에 쫓기어 휴식을 모릅니다. 권좌에 오르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좌라는 사닥다리엔 정상이 없습니다. 설사 나 외엔 윗자리가 없는 정상에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더 오래 혼자서 누리고 싶은 욕심에 뒤에서 기어오르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고 발길질하며 전전긍긍하게 되겠지요. 미처 정상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말입니다.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도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마도 학문이나 예술일 겁니다. 그러나 미나 진리의 추구처럼
천부의 재능 없이는 끝이 안 보이는 분야가 없고, 설사 재능이 있다고 하여도 좌절과 절망을 일용할 양식 삼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도전하기 힘든 분야가 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땐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을 반쯤 달성한 줄 알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대학을 나올수록 가족이나 세상 사람의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기대에 못 미칠 때 인류 학벌이 도리어 열등감이 됩니다. 열등감처럼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게 없는데 그건 그 사람이 처음에 우월감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으스대는 쾌감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입장을 참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거나 권세를 잡거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듯이 행복해지는 것도 일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공한 소수의 천부적 재능과는 달리 우리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창조주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창조하셨고 행복해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주셨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그게 눈에 보이고 실감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연륜이고 나이값인가 봅니다. 하늘이 낸 것 같은 천재도 성공의 절정에서 세상의 인정이나 갈채를 한 몸에 받는다 해도 그 성취감은 순간이고 그 과정은 길고 고됩니다. 인생도 등산이나 마찬가지로 오르막길은 길고 절정의 입지는 좁고 누리는 시간도 순간적이니까요. 이왕이면 과정도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결국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행복하게 하는 법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 만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관계가 원활치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반드시 그도 나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가 나를 싫어한다고 여기는 불행감의 거의 다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그를 좋아하지 않고 나쁜 점만 보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곧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해 버릇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현재의 인간관계에서뿐 아니라 지나간 날의 추억 중에서도 사랑받은 기억처럼 오래가고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인생이란 과정의 연속일 뿐 이만하면 됐다 싶은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곧 성공한 인생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 모두 모두 행복하라는 말씀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도시 한복판의 높고 둥근 돌기둥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왕자의 온몸에는 종이장처럼 얇게 순금이 입혀져 있었고 두 눈에는 반짝이는 에메랄드가 그리고 그의 칼자루에는 커다랗고 빨간 루비가 빛나고 있었다. 이 왕자의 조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하였다. 오, 마치 풍향계의 새처럼 아름답구나. 시의원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예술을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어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비현실적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싫어서 곧이어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다. 물론 그리 실용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여길까 염려되어 한 말이긴 했지만 사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어린아이가 하늘의 달을 따달라고 조르며 울어대면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야, 너는 어째서 저 행복한 왕자님을 본받지 못하는 거니? 행복한 왕자님은 꿈속에서라도 절대로 너처럼 졸라대며 울지 않으신단다.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버린 한 남자는 이 멋있는 동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있기는 한 모양이야.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지. 반짝거리는 주홍빛 긴 외투를 입고 깨끗하고 하얀 턱받이를 받쳐 입은 자선학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조각상을 우러러보았다. 이 아이들은 막 교회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아이들이 말했다. 왕자님은 천사를 닮으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아니? 수학선생님이 물었다. 너희는 천사를 본 일이 한 번도 없을 텐데. 꿈속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얼굴을 찡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이들이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 위로 날아왔다. 친구 제비들은 이미 6주 전에 모두 따뜻한 이집트로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것이었다. 아름다운 갈대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뒤에 처졌기 때문이었다. 제비는 이른 봄에 노란 나비를 쫓아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그 갈대 아가씨를 보고 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저렇게 날씬한 허리가 다 있다니. 제비는 나방을 쫓는 것도 잊고 그 옆으로 날아가 땅에 내려앉아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갈대 아가씨,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제비는 마음속 생각을 당장 말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갈대 아가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비는 갈대 아가씨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물을 스치면서 날아 은빛 물결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것이 그의 사랑 표시였고 그 뒤에도 제비는 여름 내내 갈대 아가씨와 함께 놀았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다른 친구 제비들이 재잘거렸다. 저 아가씨는 가난한 데다 일가친척이 너무 많아. 사실 강가에는 갈대가 가득했다. 마침내 가을이 오자 다른 친구 제비들은 모두 떠나버렸다. 친구 제비들이 모두 남쪽으로 떠나버리자 이 제비는 외롭고 쓸쓸해졌다. 또한 그동안 사랑했던 갈대 아가씨에게도 어쩐지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저 아가씨는 도무지 말대꾸를 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게다가 바람둥이인 것도 같아. 항상 바람하고 시시덕거리는 걸 보면. 확실히 갈대 아가씨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 아름다운 몸을 전에 없이 부드럽게 굽히며 우아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갈대 아가씨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은가 봐. 하지만 난 여행을 즐기는 사나이가 아닌가. 그러니 아무래도 내 아내 될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지 않으면 곤란해. 마침내 제비가 갈대 아가씨에게 물었다. 갈대 아가씨, 나와 함께 먼 곳으로 갈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러나 갈대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다. 마치 내게는 집보다 더 좋은 곳이란 없어요. 라고 말하듯이. 그럼 당신은 이제껏 나를 놀린 거였군요. 난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곳으로 떠날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비는 그렇게 소리치곤 그 자리를 떠나 날아가 버렸다. 제비는 하루 종일 하늘을 날아서 밤이 되어서야 이 도시에 닿았다. 어디서 묵는담? 도시에는 쉴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 높고 둥근 돌기둥 위에 서 있는 동상이 제비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 저기서 묵으면 되겠군. 공기도 상쾌한 것 같고 무엇보다 장소가 마음에 들어. 제비는 그렇게 해서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사이에 내려앉게 되었다. 오늘 밤은 황금으로 꾸민 침실에서 자게 됐군. 제비는 주위를 휘 둘러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나선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제비가 막 머리를 날개죽지 밑으로 넣으려는 순간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그의 몸 위로 톡 떨어졌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제비는 소리쳤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별들도 저렇게 초롱초롱한데 비가 오다니 말이야. 유럽도 이렇게 북쪽 지방은 이따금 날씨가 이상할 때가 있는 모양이로군. 갈대 아가씨는 비를 좋아했었지. 하긴 그거야. 그 아가씨 자유이긴 해. 그러자 또 한 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다. 빗방울도 피할 수조차 없는 동상이라면 무슨 소용이람? 차라리 어디 괜찮은 굴뚝이라도 찾아 나서야 할까봐. 제비가 그렇게 말하곤 자리를 뜰 채비를 하였다. 그러나 제비가 날개를 채 펴기도 전에 다시 물방울이 톡 떨어졌다. 제비는 눈을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제비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눈물은 황금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이 작은 제비는 어쩐지 왕자가 무척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제비가 물었다. 난 행복한 왕자란다.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그 때문에 제 몸이 흠뻑 젖었잖아요. 제비가 다시 묻자 왕자의 조각상은 대답하였다. 내가 살아서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을 땐 도대체 눈물이 어떤 것인지 몰랐단다. 난 그때 쌍수씨 궁전 안에서 살고 있었거든. 그곳에선 슬픈 일 따위는 숫제에 생길 수도 없었단다.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놀았고 밤이면 아주 커다란 홀에서 무도회를 열고 내가 제일 앞줄에서 춤을 추곤 했었지. 정원 둘레에는 높은 담이 둘러 세워져 있었는데 난 그 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단다. 내 주위의 것들은 어느 것이나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지. 신하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만약 즐거움이 행복이라면 그때 난 틀림없이 행복했어. 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행복한 채로 죽고 말았단다. 내가 죽자 신하들은 나를 이 높은 곳에다 세워주었단다. 내가 살던 이 도시의 온갖 추한 것과 비참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이는 이곳에다 말이야. 이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비록 내 심장이 나부로 되어 있다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럼 왕자의 몸이
전부 순금으로 된 건 아니었구나. 제비가 혼자서 중얼거렸다. 제비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큰 소리로 대놓고 할 만큼 무례하지 않았다. 저기 저 멀리 말이야. 왕자의 조각상은 낮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좁은 골목길에 가난한 집이 한 채 있어. 창문 하나가 열려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해 한 여인이 탁자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지. 여인의 얼굴은 야위였고 아주 초췌해 보여. 손은 바늘에 찔린 자국들 때문에 온통 거칠고 벌겋게 부어 있어. 그녀는 재봉사야. 그 여인은 비단 옷감 저고리에 꽃시계를 수놓고 있는 중인데 그 옷은 여왕의 시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녀가 궁중 무도회에서 입을 옷이란다. 그 방 한쪽 구석에서는 그 여인의 어린 아들이 병으로 누워 있어. 아이는 오렌지를 달라고 보채고 있지. 하지만 아이 엄마는 강에서 떠온 물밖에 없는 모양이야. 아이의 이마에서는 열이 나고 계속 울면서 보채고 있어.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뽑아내어 저 여인에게 갖다 줄 수 없겠니? 내 발은 받침대에 꽉 달라붙어 있어서 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단다. 하지만 제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왕자님, 제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지금 나일강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며 커다란 연꽃과 얘기하며 논일고 있을 거예요. 머지않아 친구들은 위대한 임금님의 무덤에서 잠을 잘 거예요. 그 임금님은 화려하게 장식된 관 속에 편히 누워 계시죠. 임금님의 몸은 노란 린넨천에 쌓여서 썩지 않는 향료로 보존되어 있지요. 목에는 연록 색깔 비치 목걸이가 걸려 있고 두 손은 마치 시든 잎사귀 같답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왕자는 말했다. 하룻밤만 내 곁에 묵으며 내 심부름을 해줄 수 없겠니? 저 어린 것이 이젠 너무나 목이 타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구나. 아이 엄마가 슬퍼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나는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그러자 제비가 대답하였다. 전 아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번 여름에 제가 강가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심술꾸러기 두 녀석이 오더군요. 물방아 깐 아들들이었는데 녀석들은 저만 보면 돌을 던져댔어요. 물론 제가 그까지 돌에 맞을 리는 없죠. 우리 제비들은 아주 빠르게 잘 나니까요. 더욱이 전 빠르기로 유명한 집안 출신이거든요. 하지만 녀석들이 못된 짓을 한 건 사실이죠. 돌을 던지다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왕자의 표정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작은 제비는 그만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여긴 참 춥네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 하룻밤만 더 여기서 지내면서 말씀하신 심부름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고맙구나. 작은 제비야.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커다란 루비를 쑥 뽑아내 부리로 물고는 지붕들 위를 날아갔다. 제비는 하얀 대리석으로 된 천사들이 새겨져 있는 성당의 탑 옆을 지나쳤다. 제비가 궁전 위를 날고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는 무도회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애인과 함께 발코니에 나와 있었다. 별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사랑의 힘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애인이 그녀에게 말하자 아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드레스가 궁중 무도회 때까지 완성되었으면 좋겠어요. 드레스에다 꽃시계 무늬를 수놓으라고 했는데 하지만 재봉사들은 어쩜 그리도 하나같이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강 위를 날면서 제비는
배의 돗대에 매달아 놓은 등불을 보기도 했다. 유태인 지역을 지날 때에는 나이든 유태인들이 서로 흥정을 하며 구리저울에다 돈을 달아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마침내 제비는 그 가난한 집에 도착해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심한 열 때문인지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너무나 지친 탓인지 그만 탁자에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제비는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휙 날아들어가 탁자 위 그녀의 골무 옆에다 커다란 루비를 떨어뜨려 놓았다. 그리고는 가만히 침대 주위를 날면서 그 아이의 이마에 날개로 부채질을 해주었다. 아이 시원해. 병이 낫고 있나 봐.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선 이내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다시 돌아와 자기가 하고 온 일을 말해주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다. 지금은 몹시 추운 밤인데도 전 지금 무척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왕자가 말했다. 작은 제비는 그 말을 더 생각해보려 했지만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 제비는 그렇게 무엇이든 생각하려고만 하면 항상 잠이 오곤 했다.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내려가 몸을 씻었다. 바로 그때 다리 위를 지나던 조류학 교수가 그 모습을 보았다. 어라, 이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교수는 탄성을 내질렀다. 겨울철에 제비라니. 그 교수는 지방신문에다 이 일에 관한 긴 글을 실었다. 거기에는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말들을 잔뜩 늘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아주 화제가 되었다. 오늘 밤에야말로 이집트로 가야지. 제비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중얼거렸다. 제비는 온갖 기념탑들을 다 둘러보았고 교회의 뾰족탑 꼭대기에 오랫동안 앉아있었다. 제비가 어디를 가든 참새들은 짹짹거리며 자기들끼리 얘기했다. 어머, 참 품위 있는 분이시네. 제비는 이 말을 듣고 우쭐했다. 달이 떠오르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돌아왔다. 혹시 이집트에 무슨 전하실 말씀이라도 계신가요? 제비가 외쳤다. 전 이제 떠날 참이거든요.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더 묵지 않겠니? 제비가 대답했다. 왕자님, 이집트에서 친구들이 모두들 절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이면 제 친구들은 나일강 상류에 있는 두 번째로 큰 폭포가 있는 데까지 날아갈 거예요. 거기에는 하마가 파피루스 풀숲 속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커다란 화강암 왕좌에는 맴논신이 앉아있지요. 밤새도록 별을 바라보다가 새벽에 샛별이 비칠 때면 다들 일제히 기쁨의 탄성을 내지른답니다. 하지만 금방 잠잠해지죠. 한낮이면 황금색 사자가 물을 마시러 물가로 내려와요. 사자의 눈은 마치 푸른 에메랄드 같고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는 큰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보다도 더 우렁차답니다. 그러자 왕자가 대답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이 도시를 가로질러 저 멀리 지붕 밑에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한 청년이 살고 있단다. 그 청년은 책상 위에 엎드려 있고 책상 위에는 원고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지. 그의 옆에 놓여 있는 큰 물컵에는 시든 제비꽃이 한 묶음 꽂혀 있구나. 그의 머리카락은 갈색 곱슬머리란다. 입술은 석류처럼 빨갛고 큼직한 두 눈은 꿈을 꾸는 것 같구나. 극장 감독에게 넘겨줄 연극 대본 한 편을 쓰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있어. 벽난로에는 불씨가 하나도 없고 배가 고파
거의 실신할 지경이야. 알았어요, 왕자님. 그럼 하룻밤만 더 묵을게요. 본디 마음씨가 고운 제비는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에게도 루비를 갖다 줄까요? 아, 제비야. 이제 루비는 없단다. 왕자는 말했다. 내게 남은 거라곤 이 두 눈뿐이란다. 이 눈은 천년 전에 인도에서 가져온 아주 더없이 진귀한 에메랄드란다. 그중 하나를 뽑아 저 청년에게 갖다 주렴. 그러면 청년은 보석상에 그걸 팔아 음식과 땔감을 마련하고 대본도 마저 끝마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왕자님, 전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제비는 이렇게 말하며 훌쩍이기 시작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부디 내가 시킨 대로 해주렴.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하는 수 없이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아내어 그 청년의 다락방 쪽으로 날아갔다. 지붕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그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비는 이 구멍을 통해 방 안으로 화살처럼 날아들어갔다. 청년은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고 있어서 제비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가 문득 얼굴을 쳐들었을 때 그는 시든 제비꽃 옆에 아름다운 에메랄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니, 이건 에메랄드가 아닌가? 드디어 내가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이 에메랄드는 누군가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져다 놓은 게 틀림없어. 그래, 됐어. 이제 나도 대본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됐어. 그는 기쁨에 넘쳐 외쳤다. 다음 날 제비는 항구로 내려갔다. 제비는 커다란 배의 돛대 위에 앉아서 선원들이 선창에서 밧줄로 큰 괴짝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어이, 영차, 어서들 끌어당겨. 선원들은 괴짝을 하나하나 끌어올릴 때마다 소리쳤다. 제비도 큰 소리로 외쳤다. 난 이집트로 갈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제비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달이 뜨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돌아왔다. 제비가 외쳤다. 왕자님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 왔어요. 왕자가 말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내 곁에 있어주지 않겠니? 왕자님, 이젠 겨울이에요. 제비가 말했다. 이제 곧 여기에도 찬눈이 내릴 거고요. 하지만 이집트에는 햇빛이 푸른 종려나무를 따사롭게 비추고 있을 거예요. 악어들은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나른한 듯 주위를 살피죠. 제 친구들은 지금쯤 발백신전의 처마에다 둥지를 틀고 있을 거고 분홍빛과 흰빛의 비둘기들은 그걸 지켜보며 구구구구 울며 뭐라 떠들고 있겠지요. 사랑하는 왕자님, 이번엔 떠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전 왕자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내년 봄에는 왕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그 보석이 박혀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보석 두 개를 가져다 박아드릴게요. 빨간 장미보다도 더 빨간 루비와 푸른 바다보다도 더 푸른 에메랄드를 가져오겠어요. 저 아래 광장에 말이다. 왕자가 말했다. 아주 어린 성냥팔이 소녀가 서 있단다. 그 소녀는 성냥을 그만 도랑에다 빠뜨려서 죄다 못쓰게 되어버렸어. 몇 푼이나마 돈을 집에 가져가지 못하면 그의 아빠가 때릴 거야. 그래서 그 소녀는 지금 울고 있단다. 구두도 없고 양말도 신지 않았어. 작은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구나. 제비야, 남은 내 한쪽 눈도 마저 뽑아서 저 아이에게 갖다 주렴. 그래야 그의 아빠도 때리지 않을 것 아니니? 하룻밤만 왕자님 곁에 남아있기로 하죠. 하지만 전 왕자님의 남은 한쪽 눈마저 뽑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왕자님은 아주 장님이 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내가 부탁한 대로 해주렴.
하는 수 없이 제비는 왕자의 남은 한쪽 눈마저 뽑아서 쏜살같이 날아갔다. 제비는 성냥팔이 소녀 옆으로 스치듯 날아가면서 소녀의 손바닥 위에 그 보석을 떨어뜨렸다. 어머나, 무슨 유리알이 예쁘기도 해라. 소녀가 그렇게 소리치고는 기쁨에 넘쳐서 집으로 달려갔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 말했다. 왕자님은 이제 장님이 되셨으니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가 언제까지나 왕자님 곁에 있겠어요. 아니야, 작은 제비야. 이제 넌 그만 이집트로 가야 해. 가엾게도 장님이 되어버린 왕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왕자님. 전 언제까지나 왕자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제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왕자의 발밑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 제비는 하루 종일 왕자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동안 자기가 갔었던 여러 낯선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왕자에게 들려주었다. 나일강변에서 길게 줄지어 서서 부리로 금붕어를 잡아먹는 따오기의 이야기며 사막에서 살며 모르는 게 없고 이 세상만큼이나 나이가 든 스핑크스의 이야기 등을 해주었다. 또한 손에다 호박 따위 보석을 많이 지니고선 자신의 낙타 옆에서 천천히 걷는 상인들의 이야기와 달의 산에 올라가 커다란 수정으로 제사를 올리는 흑단나무만큼이나 새까만 대왕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스무 명의 승려들이 벌꿀과자를 먹이며 키우는 종려나무 속에서 잠을 자는 녹색뱀의 이야기와 크고 널따란 나뭇잎을 타고 드넓은 호수를 건너다니며 언제나 나비들과 전쟁을 벌이는 난쟁이 요정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작고 귀여운 제비야, 너의 이야기는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구나. 하지만 내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이란다. 이 세상에서 슬픔만큼 크고 신비스러운 일은 없단다. 그러니 꼬마 제비야, 이 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내가 본 것을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제비는 이 큰 도시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게 되었다. 제비는 아름답게 꾸민 집에서 부자들이 즐겁게 지내고 있는 순간에 바로 그 문 앞에서 거지들이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비는 어두침침한 골목길로 날아가서 굶주리고 창백한 얼굴의 아이들이 멍한 눈길로 어두운 거리를 내다보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아름다운 아치형의 다리 밑에는 어린 두 소년이 몸을 녹이려고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 아, 너무 배고파. 소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희들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된다. 경비 보는 사람이 소리치자 그 소년들은 거기서도 잊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해 주었다. 내 몸은 얇은 순금으로 덮여 있단다. 그것을 한 조각씩 떼어내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사람들은 언제나 금만 있으면 자기들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니 말이다. 제비는 왕자의 몸을 덮고 있던 금을 한 조각씩 떼어냈다. 그래서 마침내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아주 볼품없는 잿빛이 되고 말았다. 제비는 이렇게 떼어낸 순금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럴 때면 창백하기만 했던 아이들의 얼굴은 보기 좋은 장밋빛으로 변했고 아이들은 해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거리로 나와 뛰어노는 것이었다. 야, 이제 우리도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아이들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엔 눈이 내리고 모든 것이 얼어붙는 차가운 추위가 닥쳤다. 거리는 마치 은으로 만든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수정으로 만든 칼과도 같은 기다란 고드름이 집집마다
처마 밑에 매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털로 만든 겉옷을 입고 다녔고 아이들은 주홍색 모자를 쓰고 얼음을 지치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졌지만 가여운 작은 제비는 왕자 곁을 떠나려 하질 않았다. 제비는 왕자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제비는 빵가게 주인이 보지 않을 때 가게 문 밖에서 빵 부스러기를 쪼아먹었고 조금이나마 몸을 따뜻하게 해보려고 날개를 자꾸만 파닥거리기도 하였다. 이제 아무래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제비는 생각했다. 제비에게는 이제 왕자의 어깨 위로 겨우 한 번 더 날아오를 수 있는 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왕자님, 이제 안녕. 제비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왕자님의 손에다 작별의 입맞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왕자는 기뻐하며 말했다. 꼬마 제비야, 드디어 내가 이집트로 떠날 마음이 생긴 게로구나. 잘된 일이야. 넌 여기서 너무 오래 지냈어. 자, 내 입술에 키스해다오.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단다. 오, 왕자님. 제가 가려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랍니다. 전 죽음의 집으로 가려는 거예요. 죽음과 잠은 서로 형제 사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는 그만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 순간 왕자의 몸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납으로 만들어진 왕자의 심장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소리였다. 그날은 정말 끔찍스러울 정도로 추운 날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도시의 시장이 시의원들과 함께 광장을 지나고 있었다. 일행이 돌로 만든 둥근 조각상 받침대 가까이 걸어왔을 때 시장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올려다보았다. 아니, 이런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어쩌다 저렇게 흉물스러운 꼴이 된 거지? 정말입니다. 흉하기가 이를 데 없군요. 시장의 말에 언제나 맞장구를 쳐대는 시의원들이 동시에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왕자의 동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위로 올라갔다. 칼자루에 박혀있던 루비는 떨어져 나갔고 에메랄드 눈알도 누군가 파내버렸어. 몸을 덮고 있던 순금마저 모조리 벗겨졌고 말이야. 이거야 원 거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시장이 말하자 시의원들도 일제히 이건 거지나 다를 바 없다 하고 맞장구치며 말했다. 그리고 조각상 발밑에 죽어있는 이 새는 또 뭐야? 시장이 계속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새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포고령을 내려야겠군. 그러자 시청의 서기는 이 말을 받아 적었다. 이리하여 결국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사람들에 의해 끌어내려지게 되었다. 행복한 왕자는 이제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 대학의 미술 교수가 말했다.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였다. 시장은 조각상을 녹인 쇳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려고 시회의를 소집했다. 물론 새로운 동상을 다시 세워야지요. 시장이 말했다. 그것으로 내 모습을 조각해 동상을 세우면 어떻겠소?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내 동상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은 저마다 우기며 티격태격 해댔다. 이러다 싸움이 벌어졌고 그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 주물공장의 감독이 말했다.
이 쪼개진 납심장은 도대체가 아무리 해도 용광로 속에서 녹질 않으니 아무래도 이건 내다 버려야 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다 내던져 버렸다. 저 도시에 내려가서 가장 귀한 것 두 가지를 가져오느라. 하느님이 한 천사에게 이렇게 분부를 내렸다. 그러자 그 천사는 납으로 된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하느님에게 가져다 바쳤다. 하느님이 말했다. 그대의 선택은 정녕 옳았다. 이 작은 새는 내 낙원에서 영원토록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며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히 내 이름을 찬양토록 할 것이다. 흔들리는 목마 D.H. 로렌스. 아주 아름답고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것이 아직 한 번도 행운과는 연결되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랑은 이내 먼지가 되어버렸다. 그녀에게는 귀여운 아이들이 있었지만 가끔은 아이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아이들 역시 어머니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좀처럼 사랑으로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마치 아이들을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언제나 아이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려 노력했고 열심히 돌보았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직 그녀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몰라. 자식들에게 어쩜 그리 잘할 수 있을까? 자식들을 아주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녀 자신,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통해 마음속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한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이 있었다. 그들은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충성스러운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다. 때문에 그녀의 이웃들은 모두 그녀의 가정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화려하고 훌륭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 집에는 늘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저 약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었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에 그 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마을에 있는 사무실에 나가고 있었지만 사업은 이렇다 할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그렇게 항상 돈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적 체면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이다. 마침내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할 때야.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보아도 좋은 묘안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져 갔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있었고 앞으로 모두 학교에 보내야만 했다. 그렇다면 돈이 들어갈 곳이 점점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들의 부모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강했으나 무엇 하나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룬 것 없이 값비싼 물건만을 선호하였다. 이제 그 집에서는 늘 말없는 걱정거리와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돈이 더 필요해.
돈이 더 필요해. 아무도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저녁에도 아이들은 그 말을 들었다. 아이들 방을 가득 채운 비싸고 사치스러운 장난감들 사이에서도 그 말은 새어나오고 있었다. 반짝이는 목마 위에서도 예쁜 인형의 집 뒤에서도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돈이 더 필요해. 돈이 더 필요해.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더 이상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았다. 아이들은 서로의 눈을 통해 자신이 들은 말을 다른 형제들도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돈이 더 필요해. 그 말소리는 흔들거리는 목마에서 여전히 조그맣게 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마도 구부러진 목을 더 이상 흔들지 않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예쁜 손수레를 끌면서 웃고 있는 인형도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 늘 곰인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리 영리하지 못한 강아지도 그 말을 들었다. 돈이 더 필요해. 그 속삭임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크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아무도 우리는 숨쉬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숨쉬는 건 아무 소리 없이 그러나 늘 하고 있는 거니까. 엄마,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인 폴이 물었다. 왜 우리는 자동차가 없어요? 왜 삼촌의 차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이란다. 왜 우리는 가난한데요? 글쎄, 내 생각에는... 어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힘든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에게 운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지. 소녀는 얼마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돈에 운이 없다고요? 약간은 겁먹은 목소리로 소년이 다시 물었다. 그래, 돈이 있으려면 운이 좀 따라야 한단다. 그럼 오스카 삼촌이 부정한 행운이라고 한 것은 바로 돈을 뜻하는 것이었군요. 소녀는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삼촌이 말한 것은 부정이득이란다. 돈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 하지만 이득이지 행운은 아니란다. 그럼 행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지. 만약 네게 운이 있다면 넌 돈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부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행운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란다. 만약 내가 부자로 태어났지만 운이 없으면 모든 돈을 다 날릴 테니까. 하지만 내가 행운을 갖고 있다면 넌 항상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게다. 그렇군요. 그럼 아버지는 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주 많이.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는 확신 없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왜죠? 그건 잘 모르겠다. 왜 어떤 사람은 운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없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요? 신만이 아실 거야. 하지만 결코 말해주시진 않는단다. 신은 그걸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머니도 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운이 있을 리가 없지. 운이 없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어떻게 내게 운이 따르겠니? 하지만 어머니만의 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도 결혼 전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난 아주 운이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든단다. 왜요?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운이 없으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꼭 담은 어머니의 입술에서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아들이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난 행운아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몰랐다. 신이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그래, 그러셨기를 나도 바란단다. 어머니는 약간의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이라고요, 어머니. 그래, 좋아. 아버지의 말투를 따라하면서 어머니가 말했다. 소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말에 그리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그게 화가 났다. 그래서 소녀는 어머니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일이 하고 싶어졌다. 그는 행운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실마리를 잡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으며 몰래 행운을 찾기를 바랬다. 그는 행운을 얻기를 갈망하고 갈망하고 또 갈망했다. 두 여동생들이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놀이방으로 들어와 그는 흔들목마 위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여동생들이 그를 이상한 눈초리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계속 말을 흔들었다. 소년의 검은색 머리도 목마와 함께 흔들렸고 눈빛도 이상하게 빛났다. 동생들이 감히 말을 걸 수도 없을 만큼. 소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더니 이내 목마에서 내려 그 앞에 서서 목마를 바라보았다. 목마는 밝은 밤색의 큰 눈을 갖고 있었고 빨간 입은 약간 열려 있었다. 그는 목마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를 행운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렴. 그리고 그는 오스카 삼촌에게서 받은 작은 채찍으로 목마의 목을 때렸다. 소녀는 말이 채찍을 맞고 달리는 것처럼 이 목마도 채찍질을 가하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 믿고 있었다. 그리고 말에게 명령을 내리며 채찍으로 치는 것을 반복했고 이 목마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행운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다 주리라 생각했다. 폴, 목마가 다 부서지겠구나. 유모가 말했다. 폴은 늘 목마를 저렇게 타요.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 하며 폴의 바로 아래 여동생인 조안이 외쳤다. 하지만 폴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조안과 유모를 쳐다볼 뿐이었다. 유모는 그를 말리는 것을 포기했다. 지금 폴에게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게 지금까지 그를 키워낸 유모의 말이라 해도. 어느 날 폴이 목마를 타고 채찍질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오스카 삼촌이 방으로 들어왔다. 폴은 어머니와 오스카 삼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말타기에만 열중했다. 잘 있었니, 폴? 야, 용감한 젊은 기수 같구나. 승마 경주를 하고 있니? 하고 삼촌이 반갑게 물었다. 아직도 목마를 타고 놀기엔 넌 너무 컸다고 생각지 않니? 넌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폴은 그의 파랗고 커다란 눈으로 삼촌과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야단을 맞을 때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폴은 거칠게 말을 타던 것을 멈추고 내려왔다. 이제 됐어요. 알아냈어요.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폴의 눈은 푸르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두 다리를 약간 벌려 힘껏 땅을 디뎠다. 뭘 알아냈다는 말이니? 어머니가 물었다. 내가 원하는 거요. 콜은 환한 음성으로 어머니에게 대꾸했다. 그래 알았다 얘야. 오스카 삼촌이 말했다. 가는 길이 바빠서 그렇게 심하게 말을 몰았구나. 그래, 이 목마의 이름이 뭐지? 이 목마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니 가엾지 않니? 지금은 이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난주 이 목마의 이름은 산소비노였어요. 산소비노라고? 그건 에스콧 경마대회에서 우승한 말 이름인데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지? 폴은 늘 바셋과 승마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는걸요. 조안이 옆에서 덧붙였다. 삼촌은 어린 조카가 승마 경기에 대한 뉴스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그 집의 젊은 정원사인 바셋은 전쟁에서 왼쪽 발을 부상당하고 장교로 모시던 오스카 크레스웰의 소개로 이 집 정원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늘 승마에 관심이 많았고 폴 역시 항상 바셋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승마 경기를 아주 재미있어 했다. 오스카 크레스웰은 폴에게 승마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준 사람이 바셋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폴 도련님이 언제나 내게 와서 묻곤 했기 때문에 대답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바셋의 얼굴은 무슨 종교적인 발언이라도 하듯 아주 진지해 보였다. 경마에서 폴이 좋아하는 말에 내기를 해본 적이 있나? 글쎄요. 전 폴의 행동을 고자질할 생각은 없어요. 폴은 단지 스포츠를 좋아하는 어린아이인걸요. 폴에게 직접 물어보시지 그러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제가 폴을 고자질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폴의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바셋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다가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자, 내게 말해봐. 폴, 경마에서 말에 돈을 걸고 내기를 해본 적이 있니? 삼촌이 폴을 데리고 나가 차에 태우며 물었다. 소녀는 삼촌의 잘생긴 얼굴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싫으니? 삼촌은 전보다 더 부드럽게 물어보았다. 아니요. 전 삼촌이 저를 도와줄 거라 생각해요. 차는 오스카 삼촌이 살고 있는 햄프셔로 향하는 시골길로 접어들면서 더욱 속력을 냈다. 폴이 물었다. 그럼 명예를 걸고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명예를 걸고 지키고 말고. 이번 경마에서 수선화라는 말에 돈을 걸 거예요. 수선화. 글쎄, 수선화보다는 마이자가 좋은 것 같은데. 전 우승할 수 있는 말밖에 몰라요. 수선화는 바로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수선화가? 잠깐은 침묵이 흘렀다. 수선화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었다. 삼촌. 그래, 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죠? 그죠? 바셋 아저씨하고 약속했거든요. 바셋, 그 녀석. 그래, 바셋이 뭐라고 했는데? 우리는 동업자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바셋 아저씨가 저한테 처음 5실링을 빌려주었거든요. 뭐, 잃고 말긴 했지만요. 저는 명예를 걸고 약속했어요. 나와 바셋 아저씨의 동업을요. 아저씨가 전해준 10실링으로 경마를 해서 처음으로 돈을 땄어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가 행운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정말 비밀 지켜야 해요. 약속하는 거죠? 소녀는 커다랗고 파란 눈동자를 더욱 크게 뜨며 삼촌을 쳐다보았다. 삼촌은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그래, 너하고 한 말은 모두 비밀로 지키마. 그건 그렇고 돈은 얼마나 걸었니?
모두요. 20파운드만 빼고요. 그 돈은 저축할 거예요. 삼촌은 자신의 조카가 하는 말이 그저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 20파운드를 저축했다고? 그럼 내기에는 얼마나 걸었니? 300파운드요. 소년이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오스카 삼촌. 명예를 걸고 약속하죠? 그래, 너와 나만의 비밀이다. 그런데 내 돈 300파운드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라고 삼촌이 웃으면서 말했다. 바셋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동업자니까요. 그래, 그렇구나. 바셋은 얼마를 걸었니? 바셋 아저씨는 저만큼 많이 걸지 않았어요. 아마 150 정도일 거예요. 150펜이 말이니? 아니요, 150파운드요. 소녀는 삼촌을 의아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하지만 바셋은 저보다 더 많은 저축이 있어요. 오스카는 무척 놀라고 신기하기까지 해서 말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는 이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 조카를 링컨 경마장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자, 폴, 난 마이자에 20파운드를 걸 거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에 5파운드를 걸어줄게.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드니? 수선화요, 삼촌. 하지만 수선화에 5파운드를 걸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지 않니, 폴? 5파운드가 있다면 전 수선화에 걸 거예요. 좋아,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수선화에 내 이름으로 5파운드, 그리고 내 이름으로 5파운드 걸도록 하자. 이윽고 둘은 경마장에 도착을 했다. 소녀는 실제로 경마장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두 눈은 흥미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입을 꼭 다물고 경주를 지켜보았다. 그의 앞에는 한 프랑스 남자가 랜슬롯이라는 말에 돈을 걸었는지 한창 응원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팔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랜슬롯! 랜슬롯! 수선화가 우승이었고 랜슬롯이 2등, 그리고 마이자가 3등이었다. 소년의 눈은 기쁨으로 더욱 반짝였고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삼촌이 그에게 20파운드라고 적힌 쪽지를 타다 주었다. 네 배로 번 것이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삼촌이 소년에게 돈을 흔들어 보이면서 말했다. 바셋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전 지금 1500파운드 이상을 딴 거예요. 제가 바셋 아저씨에게 대신 걸어달라고 준 돈 300파운드가 다섯 빼면 1500파운드고 저축한 돈 20파운드, 그리고 삼촌이 준 5파운드로 딴 돈이 20파운드. 삼촌은 조카를 잠시 동안 바라보았다. 얘야, 너 지금 바셋과 그 1500파운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니? 그럼요. 하지만 이건 삼촌과 저만의 비밀이에요. 명예를 걸고 약속했죠? 그래, 명예를 걸고. 하지만 난 바셋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만약 삼촌도 바셋 아저씨와 나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환영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약속을 해줘야 해요. 우리 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고요. 바셋 아저씨와 저는 정말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삼촌도 운이 좋을 거예요. 전 아저씨가 준 10실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이 땄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오스카 삼촌은 폴과 바셋을 리치몬드 공원에서 만났다. 네, 이야기 들으신 대로예요. 폴 도련님과 저는 승마 경기에 대해서 늘 얘기하곤 했었죠. 그리고 우승마를 알아맞추는데 아주 쪽집게였어요. 그만큼 관심도 많았고요. 벌써 1년이나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선택한 말에 돈을 걸었는데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실론 말에 돈을 걸었는데 그 후로 쭉 돈을 땄어요. 확신이 드는 말에 돈을 걸어야지 이겨요. 확신이 안 설 때는 돈을 잃고 말죠. 라고 폴이 말하자. 우리는 아주 신중한 편이에요. 라고 바셋이 덧붙였다. 언제 확신이 들지? 오스카 삼촌이 물었다. 그건 폴 도련님이 알죠. 바셋이 아주 침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신이 우승마를 점찍어주는 것 같아요. 수선화도 그렇게 선택했죠. 수선화에 돈을 걸었어? 네. 저는 그리 많이 걸지는 않았죠. 내 조카는? 바셋이 폴을 바라보았다. 300파운드를 걸고 1500파운드를 땄으니 1200파운드를 번 거죠? 그죠, 바셋 아저씨? 제가 삼촌에게 다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바셋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돈은 어디 있지? 안전한 곳에 잘 넣어두었어요. 폴 도련님이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돌려줄 겁니다. 1500파운드를 말이야? 그리고 40파운드가 더 있죠. 정말 놀랍군. 만약 폴 도련님과 동업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바셋이 덧붙였다. 오스카 크레스웰은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한 후 돈을 좀 보여주게 라고 바셋에게 말했다. 그들은 집으로 왔다. 바셋은 곧 정원에 딸린 그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1500파운드나 되는 수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20파운드는 경마장에 있는 보관소에 저축해 놓았다고 말했다. 보세요. 내 말이 맞죠? 우리는 아주 부자가 될 거예요. 그죠? 바셋 아저씨? 그럼요. 의심할 바 없습니다. 폴 도련님. 그러면 내게 확신이 들 때는 언제니? 삼촌이 웃으며 물어보았다.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수선화 경우처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약간 감이 올 때도 있고 아주 감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에요. 그래? 그러면 확신이 들 때는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이 드니? 그건 마치 신이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아요. 바셋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래,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겠군. 삼촌 역시 그들과 동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폴은 어느 승마 경기에서 불꽃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말에 우승의 확신이 들었다. 폴은 그 말에 1000파운드를 걸었고 바셋은 500파운드 그리고 오스카는 200파운드를 걸었다. 불꽃은 역시 그 승마 경기에서 우승을 했고 그것은 10배나 되는 상금을 타게 해주었다. 폴은 1만 파운드나 되는 돈을 땄다. 보세요. 전 그 말이 우승하리라는 확신이 들었었다고요. 오스카 역시 가장 적은 금액을 걸었지만 2000파운드를 땄다. 하지만 폴, 난 왠지 이렇게 상금을 계속 타는 게 걱정이 되는구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돈을 딸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럼 넌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생각이니? 전 엄마를 위해 승마 경주에 돈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자신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아빠가 운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전 만일 제게 행운이 따른다면 그런 속삭임은 이제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속삭임? 무슨 속삭임을 말하는 거니? 우리 집에서 들리는 소리요. 전 우리 집에서 들리는 그런 속삭임이 싫어요. 누가 속삭인다는 말이야? 삼촌이 묻자 소녀는 좀 긴장한 어투로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돈에 관한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고지서를 보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삼촌? 그래, 알고 있단다. 그래서 온 집안이 속삭여요. 등 뒤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만일 내게 운이 따른다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구나. 소녀는 크고 파란 눈을 깜빡거리면서 삼촌을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에게는 이런 행운이 있다는 말을 엄마에게 할 수가 없어요. 왜지? 그렇게 되면 엄마는 아마 이 일을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참, 삼촌도 엄마에게 말하시면 안 돼요. 알았다. 그럼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자꾸나. 그들의 사업은 순조롭게 이어져 갔다. 폴은 또다시 다른 승마 경기에서 우승할 말을 알아맞춰 삼촌에게 5,000파운드를 벌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승마 경기에서 딴 돈을 폴의 어머니의 생일에 1년에 한 번 1,000파운드씩 5년 동안 어느 친척이 남긴 유산이라는 명목으로 줄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호사 명의로 된 편지를 보낼 셈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생일 선물로 1,000파운드씩을 받게 되는 셈이구나. 5년 뒤엔 내 어머니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 폴의 어머니의 생일은 11월이었다. 폴의 행운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폴은 더 이상 이런 것을 참아낼 수 없었다. 폴은 그의 어머니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도 화가 났다. 폴은 이제 놀이방에서 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시내에 나갔고 그리고 이상한 옷감과 모피를 가져오곤 했다. 사실 어머니는 친구가 운영하는 포목상에서 남모르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신문의 광고에 실을 그림들, 즉 여인이 모피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친구는 1년에 몇천 파운드씩 돈을 벌었지만 어머니는 고작 몇백 파운드를 벌 뿐이었다. 어머니는 점차로 그 직업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언제나 최고가 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현재 그녀의 위치에서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건 그녀에겐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드디어 어머니의 생일이 되었고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폴은 어머니의 기분이 어떤지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무표정하게 변해갔고 차가운 기운마저 입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편지를 서류더미 안에 숨겨넣었다. 어머니, 생일날 무슨 기쁜 편지라도 받으셨어요? 폴이 물었다. 그래, 약간 좋은 소식이다.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해 보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시내로 가버렸다. 오후에 오스카 삼촌이 폴의 집으로 왔다. 삼촌은 어머니가 편지를 보낸 변호사와 아주 긴 상담을 했고 5천 파운드나 되는 그 유산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전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촌? 난 너에게 전부 맡기겠다, 폴. 그럼 어머니가 한 번에 모두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시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에 다 주는 것보다 조금씩 주는 것이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니? 하지만 전 또다시 앞으로 있을 전국 승마 경기에 대한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링컨셔와 더비에 있을 승마 경주도 이번에는 꽤 확실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셋 중에 한쪽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오스카 삼촌은 거기에 동의했고 그래서 폴의 어머니는 5,000파운드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집에서는 갑자기 봄밤에 우는 개구리 떼처럼 아주 요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집안에 새로운 가구가 놓여지고 폴에게는 가정교사가 생겼다. 사실 이번 가을에 폴은 명문인 이튼스쿨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겨울에도 집안에 꽃이 놓이고 어머니는 다시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꽃들 뒤에서도 그리고 화려한 쿠션 장식 뒤에서도 속삭임은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 아직도 돈이 더 필요해. 돈이 더 필요해. 지금 당장 더 많이. 그 소리는 폴을 아주 겁나게 만들었다. 그는 가정교사와 함께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공부를 소홀히 했으며 그 대신 바셋과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 전국 승마대회는 이미 끝났고 거기서 그는 몇백 파운드를 잃었다. 그리고 링컨에서의 경주에서도 50파운드를 잃었다. 폴은 점점 더 커다란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아이가 되어갔다. 이제 그만둬라. 더 이상 경마에는 관심 갖지 말거라. 오스카 삼촌이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폴은 삼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더비에서는 꼭 돈을 딸 수 있을 거예요. 그 경기는 강한 확신이 들고 있다고요. 소년의 눈은 점차 광기에 찬 눈으로 변했다. 어머니도 이제는 폴이 지나치게 과민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바닷가에 가서 좀 쉬다 오는 것이 좋겠구나. 원한다면 지금 당장 가서 편히 쉬다 오렴. 그게 좋겠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녀는 아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폴은 그의 기괴하고 커다란 눈망울을 굴리며 이렇게 말했다. 더비에서의 경마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왜 그러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무거웠다. 왜 안 가려고 하니? 오스카 삼촌하고 같이 더비 경마장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면 바닷가에서 쉬다가 경마장으로 직접 갈 수도 있지 않니? 여기서 더비 경마 날짜만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너무 승마 경기에 집착하지 말거라. 너무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아. 사실 우리 가족은 도박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지. 너도 크면 알게 되겠지만 그것만큼 빠져나오기 힘든 것은 없단다. 결국 해를 입게 되는 거야. 바셋을 이제 다른 집으로 멀리 보내야겠다. 그리고 오스카 삼촌에게도 얘기해서 너에게 더 이상 경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자, 해변에 가서 편히 쉬면서 경마 따위는 잊어버리렴. 지금 넌 너무 과민해져 있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하지만 더비 승마 경기 전에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말아주세요. 다른 곳? 여기 집 말고 다른 모든 곳을 말하는 거니? 네. 점점 이상하구나. 왜 그렇게 이 집에 집착을 하는 거니? 그것도 갑자기. 내가 이 집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난 지금까지 몰랐구나. 폴은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는 바셋도 오스카 삼촌도 알지 못하는 비밀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약간 언짢은 얼굴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동안 서 있었다. 그래, 알았다. 더비 경주가 끝날 때까지 바닷가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해. 승마 경주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이다. 네, 그럴게요. 소녀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는 건 아시죠? 그래, 걱정 말라니 어쨌든 고맙구나. 어머니는 지쳤다는 듯이 말했다. 네, 아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래, 어디 앞으로 한번 보자. 폴의 비밀은 바로 그의 이름 없는 흔들 목마에 있었다. 그는 그 목마를 집의 가장 위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옮겼다. 장난감 목마를 타기에 넌 너무 나이가 들었다며 어머니는 꾸중 섞인 목소리로 말했었다. 내가 진짜 말을 탈 수 있을 때까지만요. 이런 종류의 동물을 갖고 있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이에요. 라며 소녀는 기발한 대답을 둘러댔었다. 그래? 아직도 그 흔들 목마가 내게 친구가 되어주니? 어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네, 그럼요. 이 목마는 아주 좋은 녀석이에요. 언제나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죠. 그래서 낡았지만 당당하게 서 있는 그 흔들 목마는 소년의 방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더비 경마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소년은 더욱더 불안해져 갔다. 그는 누군가 그에게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아주 민감해져 있었으며 눈동자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때때로 어머니는 폴이 아주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폴이 제대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지 계속 신경을 쓰며 경기에 몰입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더비 승마 경기 이틀 전 그녀는 시내에 있는 파티에 참석했지만 장남인 폴이 너무 걱정돼서 파티를 즐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슴을 졸였고 이상한 예감이 드는 것을 막아낼 수 없어 춤추기를 포기하고 아래층에 있는 전화 앞으로 달려가 집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갑작스런 전화를 받자 유모는 깜짝 놀랐다. 아이들은 모두 잘 있나요? 윌멋 부인? 네, 모두 잘 있어요. 폴은 어때요? 폴에게 아무 일도 없나요? 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고 올까요? 아니에요. 괜히 자는 애 깨우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곧 집으로 갈 테니까요. 어머니는 자는 아들을 깨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네, 알겠어요. 유모가 말했다. 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였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지 조용했고 폴의 어머니는 자신의 방에 가서 하얀 모피 코트를 벗고 가정부에게 그만 가서 자라고 일렀다. 집안에는 아버지가 식당에서 위스키와 소다수를 섞는 소리만이 작게 울릴 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아들이 방으로 다가가서 문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방 안에서 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아들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는 아주 이상하면서도 무거운, 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소음이 들려왔다. 어머니는 심장이 멎어버릴 것처럼 놀랐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강하게 강요하는 듯한 소음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리고 거대한 힘이 무언가를 재촉하는 것 같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그녀는 도저히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딘가 귀에 익은 듯이 들리기도 했다. 마치 전에도 들어왔던 것처럼. 하지만 아직 그 소리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계속 정신을 집중하고 들어보았지만 혼란스럽기만 했고
너무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는 살그머니, 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인 채 문고리를 살짝 돌려보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창문 옆 무엇인가가 앞으로 뒤로 움직이며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재빨리 불을 켰다. 그녀가 본 것은 푸른색 잠옷을 입은 채 흔들 목마에 타고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있는 듯한 아들의 모습이었다. 불빛이 갑자기 그를 비추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목마를 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불빛이 푸른 드레스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문가에 서 있는 어머니를 비추었다. 폴!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거지? 말라바예요. 그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아들의 목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아주 기괴한 소리였다. 말라바. 그의 눈이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다시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흔들 목마에서 내려오려다 그만 땅에 떨어졌다. 어머니는 아들을 일으키려 했다. 그녀는 너무도 놀라운 충격에 정신이 없었다. 폴은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머리는 열로 들끓었다. 하지만 의식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힘이 그를 계속해서 외치게 만들었다. 말라바예요. 확실해요. 바셋. 바셋. 이번에는 확실해. 말라바야. 그리고 폴은 일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그에게 영감을 준 목마만을 쳐다볼 뿐이었다. 도대체 말라바가 뭐죠? 어머니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에게 물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말라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머니는 이번엔 오스카에게 물었다. 더비 승마대회에 출전할 말 이름이에요. 오스카가 대답했다. 그리고 오스카는 누워있는 폴 대신에 바셋에게 가서 말의 이름을 말해주었고 오스카 역시 1,000파운드를 말라바에 걸었다. 결과는 말라바의 우승이었고 그들은 14배의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폴이 의식을 잃은 지 벌써 3일째가 되었지만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 갔다. 가족들은 모두 폴의 쾌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는 그의 길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베개에 늘어뜨리고 아무 말 없이 누워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옆에서 열심히 간호를 했지만 그녀의 간절함은 돌처럼 굳어졌다. 그날 저녁, 오스카는 오지 않았고 대신 바셋이 폴과 잠깐만 얘기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폴의 어머니는 바셋이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같아 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혹시 바셋이 아들의 의식을 되찾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허락해 주었다. 갈색의 짧은 구렛나루를 기르고 눈가가 날카로운 이 키 작은 정원사가 폴을 만나러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폴의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침대가에 서서 의식 없는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폴 도련님, 그가 속삭였다. 폴 도련님, 말라바가 우승했어요. 그것도 아주 대승리예요. 도련님이 하라는 대로 돈을 걸었고 7만 파운드를 땄어요. 그리고 지금 저축금은 8만 파운드가 넘어요. 말라바가 이겼다고요, 폴 도련님. 말라바, 말라바. 내가 말라바라고 말했었지요, 엄마? 내가 분명히 말라바라고 했지요? 이제 제가 행운아라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난
말라바가 우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제 8만 파운드나 있다고요. 이제 제게 운이 따른다고 말할 수 있죠? 8만 파운드. 내가 다시 그 목마를 타고 확신이 생기면 또 해요. 바셋 아저씨, 얼마나 땄어요? 1천 파운드를 걸었었죠. 엄마에게는 아직 말 안 했지만 내게 완전히 감이 올 때 찍은 말은 늘 우승해요. 엄마, 내가 얘기했었죠? 난 행운하라고요. 글쎄, 엄마는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그리고 그날 밤 소녀는 죽어갔다. 폴의 시체가 누워있는 침대를 내려다보며 오스카 삼촌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8만 파운드를 버는 행운을 가졌군요. 하지만 불행히도 폴은 죽었어요. 불쌍한 녀석. 신의 도움을 받아 승리마를 찾기 위해 목마를 타다가 결국 신의 곁으로 가버렸군요.
저희 마지막 곡이 돼버렸네요. 아쉬우지 않으신가요? 아, 아쉽나요?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박완서 작가님의 행복하게 사는 법은 듣기만 해도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죠. 행복한 왕자에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다 베푸는 것이야말로 나에겐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흔들리는 목마는 참 행복이 옆에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작품이죠. 그리고 2019년의 신촌 거리, 그날 제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는데요. 저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될 줄 알았어요. 그땐 몰랐죠. 지금에서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 그땐 참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행복해 보이네요. 이랬던 시절이 또다시 오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동안이지만 행복하셨나요? 1분이라도 1초라도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셨다면 성공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테마별로 듣는 소설 모음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